도리 선언과 집어삼켜라 물결 하. 저기가 도술섬이라니까. 우와, 네? 화가산보다 훨씬 크다. 저 도술섬에서 우리들의 한자 마법을 실현하게 될 거야. 캬, 멋진 걸. 자, 여기가 앞으로 한자 마법을 공부할 우리 선원이다. 빨리 가르쳐줘, 얼른. 어공, 너를 제자로 삼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 무슨 조건인데? 앞으로 스승이나 어른에게는 반드시 존댓말을 쓸 것. 존댓말? 당연하지. 제자가 스승님한테 반말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 건가? 으이구, 멍청한 녀석. 존댓말이라는 건 상대방을 높이는 정중한 말을 뜻하는 거다.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알았어. 아가 아니라 알겠어요, 보리 도사님. 좋아. 앞으로 윗사람에게 말할 땐 명심하도록. 그럼 보리 도사님, 전 이만. 쌀 도사에게 안부 전하거라. 저기, 삼장 너도 여기서 같이 수행하는 거 아니었어? 아, 난 쌀 도사님의 제자야. 섬 반대쪽 쌀 선원에서 지내. 그럼 열심히 수행하길 바란다. 또 봐. 잘 가. 안녕 삼장. 또 놀러 와. 보리 선원의 안채에는 수련장과 학습장이 있단다. 각각 한자 공부와 무술 수련을 하는 곳이지. 좋아. 어서 수행을 시켜줘. 아니 수행을 시켜 주세요. 바보. 그 전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 보리 도사님, 선호공한테 한자 수행의 기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려구나. 날 따라와. 어디 가는데? 여기가 부엌이야. 오, 여기서 밥을 만드는구나. 그런데 누가 밥을 만드는 거야? 당연히 우리지. 식사 준비뿐만이 아니야. 청소, 빨래, 물깃기, 장작 패기. 그런 집안일은 전부 우리 제자들 일인 거야. 자, 우선 물깃기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잘 봐. 먼저 통에 물을 담아서. 통에 담긴 물을 부엌에 커다란 하리까지 날랐어. 이 안에 붓는 거야. 이 큰 항아리가 가득 찰 때까지 반복하는 거지. 내 경험으론 36번 정도 왕복하지 않으면 가득 채우질 못해. 어이구. 아무튼 이걸 물로 채우면 된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 자, 비켜줬어요. 저 녀석 저 큰 항아리를. 비켜 물깃기 끝. 우와, 정말 희한하는 창살새. 다음은 장작팩이야. 이 통나무를 도끼로 6등분 하는 거야. 이 몸이 먼저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잘 봐둬라. 하나, 둘, 끝! 한 방에 장작이 6등분 누르. 아비우! 어떻게 이럴 수가? 순식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수고들 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다. 한자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잘 알아야 한다. 여기는 한자를 공부하기 위한 방이지. 이 종이에다 붓으로 쓰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거 잘 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몇 번이고 종이에 써서 한자를 외우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단다. 그것이 수업이다. 치, 난 빨리 한자 마법을 배워서 부드벅의 원수를 갚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지! 옥동자가 갖고 있는 찬자탄이라고 하는 거 나한테도 주세요. 뭐? 그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자 마법을 쓸 수 있는 거잖아. 야야! 찬자탄을 사용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거든? 여러 한자를 익혀야 쓸 수 있는 건데 넌 아직 찬자탄을 사용할 실력도 안 된단 말이야. 찬자탄을 만들어주세요. 제 실력이 되는지 어떤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좋다. 네가 찬자탄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시험해볼까? 앞에 있는 찬자탄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골라보거라. 어떤 게 좋을까나. 아, 좋아. 이걸로 할래. 이게 분명 바람을 불게 하는 거였지. 그럼 천자탄으로 한자 마법을 써보거라. 네. 자, 불어라. 바람 풍. 불어. 바람이 안 불지. 손오공, 아무것도 보지 말고 바람풍의 한자를 써보거라. 네. 그러니까 이런 글자였던 것 같은데. 뭐냐 그 글자는? 그게 바람풍이라고? 좀 다르네. 모양뿐만이 아니다. 쓰는 순서도 틀렸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는 거다. 우와, 똑같다. 한자 마법을 쓰기 위해서는 한자의 바른 의미와 읽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단다. 그리고 바른 획순으로 정확한 형태의 한자를 써야 하는 거란다. 삼장도 그런 말을 했었어.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몇 번이고 써서 외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란다. 성실하게 수업에 임한다면 삼자탄 없이도 한자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다. 열심히 공부하거라. 알았어. 아니지. 알겠어요, 보리도사님. 물수, 물수, 바람풍, 바람풍, 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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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백, 흰백, 흰백. 근데 작을 수 작을 수 나무 흙도 길장 짧을 단 강할 강 힘력 바람 풍 흰 백 작을 수 쇠금 불화 한자 마법은 자연의 힘을 모아 그것의 정신에너지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부한 한자를 잘 생각해서 다시 천자탄을 써보도록 하거라.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천자탄을 쓸 수 있을 게다. 해보거라. 네. 한자는 흉내내서 쓸 수 있다 쳐도 생각해내는 건 간단하지 않다고.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한자 알고 있다고. 해? 불어라! 바람! 풍! 좀 더 집중하거라. 바람풍 한자와
바람을 강하게 상상하는 거다. 네! 자, 바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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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풍. 왜 나한테 보내냐고 왜? 호. 아, 어찌어찌해서 천자탄을 쓸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직 그 녀석을 이기진 못해. 빨리 부두목의 원수를 갚고 싶은데. 그나저나 삼장은 잘 지내고 있나? 난 섬 반대쪽에 있는 쌀 선원에서 수행하고 있어. 삼장이 수행하고 있는 한자 마법이 훨씬 더 빨리 강해지는 거 아니야? 아, 여기가 쌀 선원이라. 어디? 아, 자. 어디에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 걸까? 자, 가보자! 오. 여기 어디? 눈 깜빡할 새에 한자 마법을 잘하게 되는 도구 같은 게 숨겨져 있거나. 그건 내가 할 말이겠지? 너 이 녀석! 대체 내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게냐? 무슨 일이세요, 도사님? 아우, 아파라! 어, 삼정! 오공!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녀석이 보리도사의 새로운 제자 손오공이냐? 이, 할머니는 누군데? 무례하게 말하지 마! 이분은 쌀도사님이셔. 어? 이 할머니가? 쌀도사? 쌀도사라면 그렇지. 에, 쌀도사님! 나 더 한자 마법을 잘하게 되고 싶어! 강해지고 싶다고!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줘! 아니 가르쳐 주세요. 과연 사정은 알겠다. 하지만 예부터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고 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편하게 배우는 방법 따위는 없다는 뜻이지. 아무리 힘들고 귀찮아도 조금씩 착실하게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란다. 지금까지 보리선원에서 배운 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런 것 좀 알고 있다고요. 결국은 쌀도사님도 뾰족할 수가 없다는 거구나. 그럼 전 보리선원으로 돌아갈래요. 기다리거라! 그 전에 벌을 받아야지! 어? 아, 벌? 그럼! 남의 방에 함부로 숨어드는 건 나쁜 짓이다. 이대로 그냥 보내줄 줄 알았느냐? 내가 내리는 벌을 받고 가거라! 아, 벌이라니... 어떤 벌... 또 벌이라길래 뭘 시키나 했더니. 하지만 한 달치 식재료 심부름이야. 들고 돌아가는 것도 큰일이라고. 그래서 자 이거. 어? 어? 어! 나 이 한자 알아. 작은 소자다. 맞아. 짐이 무거워서 들 수 없을 때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걱정이나 붙들어 매셔. 내 힘만으로 충분하다고. 후다닥 해쳐버리자. 이걸로 끝이야? 다음은 생선이야. 아, 그러니까 어라, 생선은 다 팔린 거예요? 아니,
오늘은 팔생선이 도착하질 않았구나. 아, 네? 아직도요? 아,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나도 알고 싶단다. 아저씨! 어? 생선 가게 아저씨! 어하, 드디어 왔군. 큰일 났어요! 항구가 습격당해서 생선을 전부 빼앗겼어요. 뭐라고? 대체 누구한테요? 한자 마법을 쓰는 녀석이었어요. 한자 마법을 쓰는 녀석이라고? 그 녀석이다. 손오공, 후두목의 원수를 갚아주겠어. 이 녀석들 내가 간다. 손오공 잠깐만. 이 일대 바다는 전부 이 상우왕님의 것이다. 인간들에게 줄 생선 따위 한 마리도 없다. 어이, 거기 너! 에? 너? 혼세마왕은 어디 있어? 혼세마왕? 그 녀석이 누군데? 한자 마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녀석 말이야! 뭔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군 그래. 한자 마법을 사용하는 건 바로 이몸! 상호왕님이시다! 저건 마법 전자문 조각? 그렇다면 저 녀석... 내 이름은 상어왕. 네놈도 죽고 싶은 겨로군. 바닷물이여 쏟아져라. 바다! 해! 나도! 아, 타올라라! 불! 아! 으아! 내 불꽃이! 으아! 멍청한 놈, 물에게 불마법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냐? 지혜, 다시 한 번! 야! 다 올려라! 불! 화! 물에 불은 소용없다니까, 이 원숭아! 바닷속은 나의 고향! 나는 바닷속에서야말로 최대의 힘을 발휘한다! 야! 위험했어. 용케 피했구나. 하지만 거기까지야. 지옥으로 보내주마. 집어삼켜라. 물결. 아무래도 생사부에 오늘이 네 제삿날이라고 적힌 모양이다. 생사부? 그게 무슨 소리야? 생사부도 모르냐? 모든 살아있는 것에 수명이 적혀있는 책말이다. 지옥의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지. 생사부는 사람의 목숨을 관리하는 책이야. 목숨을? 그럼 혹시 부두목을 살리는 것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건가? 조금만 기다려라. 그 염라대왕을 만나게 해주마. 아, 잠깐! 어디로 간 거지? 이걸로 마지막 일격이다. 나의 최대 파워를 먹여주지! 집어삼켜라! 물결 파! 손오공! 손오공! 큰일 났어! 마을 사람들 말대로 해적 상호왕이라면 바닷속에서는 무적이야. 오공이 위험해. 빨리 구하지 않으면... 그렇지! 나와라, 바깥! 왜!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선하고 괜찮아! 잠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바다에서는 내 공격이 안 통했지만 지금은 육지다! 각오해라! 상황! 야! 이런! 육지에서는 잘 움직일 수가! 이럴 수가!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다니!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한자 마법을 써서 물속으로 끌어들여 주마! 그렇게는 안 될걸! 이걸로 마지막이다! 작아져라! 작을 고! 아이고 왜 이래! 빨리 가자!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어떠냐? 좋지? 왜 이렇게 커? 도망가자! 이거다! 이건 노란 말이야! 나 고소공포증 있어! 이렇게 높은 게 처음이야! 산장 고마워! 이거 제발 놔줘! 덕분에 살았어! 너무 높아! 물속에서 좀 힘들었거든! 이건 노란 말이야! 이거 좀 노란 말이야! 빨리 가! 이건 마법 천자문 조각? 무서워. 역시 천자문 조각 때문이었어! 아이고 빨리 노란 말이야! 이 원수가 빨리 날 원래대로 돌려놔!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해! 안 그러면 그냥 꽉! 때리지 마! 사과할게요! 사과! 배 복수가! 딸기 제발! 복수만은! 이번 한 번만이다! 알았어요! 조각은 보리도사님께 가져가면 되겠지? 빨리 내려가! 그게 좋겠어! 저기 삼장. 왜? 지옥이라는 데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 지옥? 지옥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야.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못 가는 거야? 당연히 못 가지. 그런데 특별한 예외는 있어. 예외? 군두운을 타면 지옥에도 갈 수 있다고 듣긴 했어. 군두운? 선택된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구름이래. 근두운을 타면 지옥은 물론 천국이나 바닷속 용궁에도 갈 수 있대. 굉장한 구름이구나. 하지만 아주 먼 옛날 옥황상제께서 봉인해버리셨대. 봉인? 응. 천상이든 지옥이든 어디든 갈 수 있는 구름이란 말이지. 그거! 어? 그거 지금 어디에 봉인되어 있어? 이 섬 어딘가에 동굴 속이라고 하던데. 이 섬 동굴에? 정말이지? 이거 좀 부탁해. 오동아. 잠깐만. 어디 가? 설마 근두운을 찾으러? 근두운으로 지옥이 염라대왕이 있는 곳에 가서 부두목을 살려내고 말겠어. 상어왕으로부터 생사부, 삼장으로부터 근두운의 이야기를 들은 선호공. 부두목을 살리기 위해 근두운을 찾아 나섭니다. 선호공은 과연 근두운을 찾아낼까요? 마법천자문 제5화를 기대하세요.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